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초심자 특집 쇼미더머니. 정프로 쇼미더머니 세 번째 시리즈죠.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재무제표를 읽어라.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이후 굉장히 반향이 뜨겁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역시 많이 좀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 같은 투자 초보자들, 이런 분들이 이 시간은 꼭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대를 하시는데, 지난 첫째 시간에는 초반, 그러니까 상저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조금 어렵다가 뒤에부터 살짝 지금 불이 좀 붙었고요. 그래서 그 불을 이어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KB투자증권의 김대욱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식 고수들만 아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이라는 책을 쓰신 김대욱 부장님, KB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재무제표가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보시다 보면은, 네, 아, 이게 정말 기업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라는 게 결국 내가 기업을, 뭐 기업에 내가 근무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매일같이 드나들지 않는 이상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거의 확실한 방법이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거부터 일단 확실히 깨고 갑니다, 우리가. 예,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실제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시면서, 예, 기업 사례를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예,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요 부분을,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예,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봤어요. 예. 근데 그 설명해 주시면서 빼먹은 게 하나 있으시다고. 예,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저렇게 2015년도에 매출이 급증하고 그거를 2016년도에, 네, 회수를 못했잖아요. 네, 보면요. 그러면은 좀 재무제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 다음해인 2017년도에 다 비용 처리를 하겠구나, 손실 처리를. 그러면은 이 2016년 12월 30일에 저 재무제표가 나온 순간에, 네, 저 주식을 파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다음해에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2017년도에, 네, 못 받은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죠, 럭키하게. 그렇지만 1년 이상 못 받았으면은,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 외상가 안 갖고서는 직장 옮겼는데 나중에 와서 갚을 가능성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성공하고 돌아와서 정말 그때 뭐 죄송합니다 하고서 와주셔서 이런 경우는 기업 거래에서는 흔치는, 예, 않다. 예, 거의, 예, 없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손실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팁입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이제 미리 저희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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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인이 보일 때 조금 주식을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그렇죠, 것 같다.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일단 무형자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형자산. 예, 예. 아까 그 비유동자산 중에서, 네, 유형자산 말고 제가 무형자산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형태가 없는 건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업권하고 개발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권하고 개발비. 예. 그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 네, 인수합병 할 때, 네, 그 피인수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네, 그 기업의 가치보다 높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 프리미엄을 이제 비용이 아닌, 네, 그 영업권으로 해서 무형자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식당을 인수할 때, 네, 뭐 권리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프리미엄을 더 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해서 그렇게 자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혹시 맞는지 좀 들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해당 업종에서, 예,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뭐 플랫폼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그럼 그 회사를 내가 살 때, 예, 이 회사의 뭐 실제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회사는 어쨌든 그 해당 업종에서 하면서 쌓아놓은 그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형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 기업 가치보다 네. 더 쳐준 돈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고 그걸 이제 영업권으로 무형 자산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근데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급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이 적정 네. 수준이라고 이제 다들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보통 이제 EV, EBITDA 갖고서 많이들 평가를 하시거든요. 어... M&A를 할 때. 네. 이제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권으로. 네. 근데 그거보다는 개발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개발비라는 거는 예, 연구 개발비에서 이제 연구는 당연히 이제 연구 활동이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네.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뭐냐 특히 신약 개발 회사의 경우에 그 개발비를 무형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주관적입니다. 그 회계 처리 기준에는 무형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이를테면은 그 향후 그 기업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개발비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시작하는 개발하는 회사가 네. 아 우리 회사 이거 시작 개발 실패할 겁니다 하면서 시작 개발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 이거 우리 성공해요. 네. 그러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나중에 시작 개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개발비로 무형 자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그거를 회계 처리 기준상으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 회계 처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예. 직원 연구 개발 인력이 뭐 한 50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50명에 대한 인건비 이건 당연히 연구비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연구하면서 들어가는 뭐 재료비라든지 뭐 테스트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연구비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다들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약 개발 회사가 한꺼번에 다 비용 처리를 하면은 계속 적자가 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 인력의 그런 급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실험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들도 네, 다 네. 개발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손실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 자산을 처리하고 나중에 네. 유형 자산처럼 그 일정 뭐 5년이면 5년, 6년 동안 그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나누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로 처리가 된다. 자산, 그러니까 비용 손실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비용으로. 아. 그래서 개발비로 잡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한동안 이슈화 됐거든요 증권업계에서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그러면 시작 개발 회사는 임상 3상부터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전권은 비용 처리를 해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아, 3상 들어갈 때 보니까 2상 통과 이후부터는 예, 예. 거기 이제 무형 자산이 높으니까 개발비 그, 비용이 아닌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측정이 돼 있다면 이건 좀 위험 요소로 우리가 인식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시작 개발에 실패했을 때 네. 다 그걸 비용 처리를 그 손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폭탄의 내관인 거고 네. 너무 많은 무형 자산은 보유한 기업은 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기업 사례를 제가 하나 자, 좋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네. 제목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버스 떠난 정류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주식 투자자만 남아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요. 네, 네. 왜 그런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5년, 이거는 16년, 그 위에가 이제 재무 상태표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 상장회사입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이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 제가 재무 상태표를 좀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보는 무형 자산을 보이시죠? 네. 2015년도에 600억. 16년도 아, 예. 예. 16년도 큰 회사네. 예. 크다고 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회사죠. 아. 예. 자, 2016년도 역시 거의 600억, 예. 580억. 근데 2017년도에 보면은 갑자기 확 줄어요. 220억으로 한 350억 이상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주석에 가서 네.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이 나옵니다.
네. 사실 그 재무제표 주석가면 너무 많아요. 그게 내용이. 너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다 보니 그것 때문에 못 읽는구나. 일반 투자는 이제 엄두를 안 내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또 저는 빨리 찾습니다. 하도 많이 해봐서 네. 금방 찾아가지고 봤더니 네. 손상차손 즉 이제 그 손상차손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손상차손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그 기업 그 자산의 가치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네. 손상차손을 처리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유형자산으로 기업이 아이폰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네. 길을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액션이 깨졌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떨어진 가치만큼 네. 손실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걸 이제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개발비로 무형자산을 처리했는데 네. 신약 개발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손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 일시에. 이게 이제 개발된다는 성공한다는 나는 가정 성공할 아래? 거라고 하면서 이제 무형자산을 잡았는데 실패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실패했어요. 아 그럼 지금까지 쌓아뒀던 이건 다 그냥 리오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시에 대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보면 저기 개발비에 저기 300억 넘게 네. 손실 처리를 했잖아요. 영업권 밑에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이게? 빨간 글씨로 예. 네. 개발비 그 빨간 부분에 300억 있잖아요. 네. 가로에 우선 단위는 천단입니다. 네. 천단이다 보니까 308116, 819 그쪽이 308억이군요. 그 개발비네요. 위가 보면은 개발비로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 그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했던 개발비를 네. 일시에 다 손실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손실이 그러면 그 연구 그저 신약 개발 실패함과 동시에 그렇죠. 300몇십억은 그냥 손실이 난 거예요.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실 처리했고 그래서 무형 자산도 이제 줄어든 거죠. 손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 야, 무형 자산 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예. 되겠네. 그래서 저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 예. 기업이 이제 뉴스화 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그 기업의 이제 종목 뉴스를 검색했는데 영 그 시작 개발 실패했다고 뉴스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아~ 우리는 연구개발에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회사가? 뉴스로는 하지 않는데 어차피 뭐 굳이 뉴스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재무제표로만 표지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재무제표만 표지를 한 거죠. 물론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무형처리를 무형 그 손산 손실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 영업이익에도 마이너스 300 몇십억이 됩니까 혹시?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나요? 당연히 그 이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네. 영업 외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에는 손실이 없지만 네. 단기순이익에는 손실이 크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래요? 기업을 보면 아마 그 부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았는데 단기 순이익단에서 크게 손실이 저만큼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그 자산이었다가 갑자기 손실이 된 그렇죠. 그런 건 거죠? 그렇죠. 300 몇십억이.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재무제표 통해서. 그러면은 근데 떠나야죠. 버스 떠난 정 의장 이 얘기는 왜 쓰신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신약 개발 회사가 네. 신약 개발 실패를 했어. 버스는 떠났어요. 그러면 나와야죠. 이 회사를 이 기업을 떠나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내가 5만 원에 들어갔는데 2만 6천 원 됐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일단 그래도 떠나잖아요, 버스가. 아, 이런 걸 보고도 떠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네, 내가 5만 원을 샀는데 3만 원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나와야죠. 난 떠날 수가 없었지만 이 재무제표를 보면. 실패했으니까. 아 떠날 수 있는 용기 좀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아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지 한번 다음 화면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 기업 주가가 나옵니까? 예. 네. 분명히 2017년도 말에 다 손실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네. 작년 초에 이제 이 회사의 주가는 보면은 5천 원대에서 2만 6천 원대까지 거의 다섯 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때가 아니, 이때가 아니. 뭐냐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주가가 다들 올라갈 때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신라진도 한 십몇만 원까지 가고 그럴 때였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이때는 이미 다 나온 거죠. 정보 다 나온 상태잖아요. 나왔죠. 근데 저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개의치 않은 거죠. 개의치 않았다기보다는 재무제표를 안 봤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아니 안 보고도 근데 저렇게 올라가면 갈만하네. 저거까지 올라간 다음에 털어야 되겠는데. 안타깝죠. 왜냐면 기업도 다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알게 뭐야 이런 묻지마 식의 투자가 아니었나. 물론 뭐 저걸 통해서 저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뭐 돈을 벌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결론은 저렇게 다시 빠졌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 저게 2018년 초에 저렇게 많이 올라가 엄청나게 거지. 올랐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야, 근데 저것만 봐서는 나는 포기 못하겠네. 아니 만약에 내가 17년 말에 네. 내가 한 1년 갖고 있어서 신약 개발을 할 것 같아서 1년 갖고 있었는데 17년 말에 혹은 뭐 18년 1월 시작하자마자 딱 보니까 재무제표에 완전 이건 이제 떠날 나왔어요. 때가 됐어. 네. 실패했어요. 근데 그냥 갖고 올라가. 있었어. 그때 막 올라가. 그거 어떻게 떠나? 근데 이제 저걸 안 보고서는 투자한 결과는 이제 대부분 손실이 그렇죠, 그렇죠. 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그때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막 붐이 막 이르면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선 투자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올라가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당연히 부장님 아니죠. 말씀은 왜냐하면 예. 시작 개발에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다면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죠. 그렇겠죠. 근데 바이오 테마라는 게 막 갑자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저렇게 떴는데 야. 이제 재무지표를 제대로 보면은 저런 기업에 손이 안 나가겠죠. 손은 안 나가는데 돈을 엄청 벌었겠다. 얼마? 야, 5천 원 정도 올라왔어요. 와. 그래서 일단 뭐 무형자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확실히 저 뭐 이렇게 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니까 이해는 좀 빨리 되네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혹시 오디오로만 듣고 계신다면 아마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는 저처럼 빨리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우선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대손 네.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예. 그러니까 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듯이 네. 매출 채권 중에서 이제 받지 못할 부분을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고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보통 은행에 보면 충당금 많이 쌓으라는 얘기 많이 듣죠. 네. 그게 이제 그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과거에 어떤 그런 매출 채권 분석을 해서 네. 한 이 정도는 못 받았다. 뭐 이를테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은 뭐 한 1% 정도는 과거에 보니까 매출 채권 중에서 1% 정도는 못 받았다. 뭐 작년도 못 받았고 재작년도 못 받았으니 올해도 뭐 큰일 없으면 1%는 잘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금을 쌓아놓게 되고 그거를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매출 채권 차감 계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서 보여지는 네. 저 밑에 하단에요. 네. 매출 채권은 전체 매출 채권이 아닌 이런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요. 그 재무 상태표에서 보여지는 저런 유동 자산 중에서 매출 채권은 네. 저기 2016년도에 95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체 실제 매출 채권이 아니고 아까 쌓아놓은 그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예 그거는 아예 못 받을 돈으로 해서 손실 처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기업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1%는 못 받는다 예, 쳐요. 예. 그러면 그거 신경 그렇게 막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게 뭔가 또 의미가 근데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갑자기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아.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영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대손 상각비는 그 판관비에 포함이 돼서 영업이익을 줄입니다. 근데 기업의 그 대손 상각비가 충당금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 그 받지 못하는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네. 우리가 이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그 대손상각비가 늘어날 수 늘어날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실 것 같아. 아니요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셔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항목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 재무상태표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얼마큼 쌓였는지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라는 게 대체로 그 주석에는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네? 처음 기업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대손 상각비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표에서 대손 상각비가 그 나오는데 위에 좀 제가 빼먹었는데요. 위에 네. 이제 대손 충당금 처음에 쌓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이제 제가 따온 부분이에요. 내게 지금 56억인가가 예. 대손 상각비로 돼 있는데 예. 이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좀 늘어나거나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분을 말씀해 네. 주는데요. 원래 대손 충당금 미리 쌓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못 받은 적이 한 1억 내외였기 때문에 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당금도 미리 쌓은 충당금도 적었었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대손 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은 네. 원래 처음에 쌓은 충당금부터 이제 거기를 상세히 나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충당금을 다 쓰고 나서도 대손 상각비를 많이 저렇게 떠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도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손 상각비랑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은 미리 쌓아두는 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손 상각비는 비용으로 그냥 떠는 돈인가요? 실제로 네. 받지 못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충당금은 쌓아두는 돈이고 미리 쌓아두는 돈이고 상각비는 이미 예. 못 받은 돈. 못 받았다고 판단돼서 돈이죠. 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 거. 예. 그럼 충당금은 조금 있더라도 그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네요. 충당금은 쌓아둔 돈이니까. 그렇죠. 쌓아뒀는데 이제 이를테면 올해 대손 상각비가만 5억이 발생했다. 네. 그럼 이제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아, 너네 올해 5억의 대손 상각비가 발생을 했으니 내년에는 충당금을 한 10억을 쌓아. 10억 쌓아.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기업은 아 그러면 충당금을 쌓으면은 그게 다 비용을 처리해야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 웬만하면 좀 줄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대손 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네. 그 다음에도 역시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영업이익에도 당연히 이제 그 손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좀 저희가 알아야 된다. 요거까지는 좀 알아야 된다. 예. 대손 상각비랑 대손 충당금 요건 뭐 들어보니 말은 좀 어렵긴 했는데 뭐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재고 자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고 자산. 예예. 그 팔지 못하고서 물건을 갖고 있는 부분. 네. 재고 자산 역시 이제 유동 자산이고 말씀드린 대로 매출 규모 및 또는 전 분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늘어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10개 만들다가 물건을 100개 만들어서 팔았다. 어. 그러면 당연히 재고는 늘어나겠죠. 아, 꼭 안 좋게만 볼 건 아니고 만약에 그치.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재고가 늘어났다면 어쨌든 얘네가 판로가 좀 많아져서 늘려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규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재고도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재고 자산이 매출액 대비 많으면 문제이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다. 왜냐? 고객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중요하다. 그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었는데 재고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면 야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된 그 뭐 물류 관리를 좀 못 하고 있다. 네,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해 전에 그 왕구를 제조하는 아니 왕구를 판매하는 손오공 회사 이전에 터닝 맷카드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한번 들어보셨을지 네. 모르는데 한참 인기 있을 때 보면은 저는 마트나 왕구점에 가보면은 네. 터닝 맥카드 품절 다 그것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살 수가 없었어요. 막 애들이 한번 나오면은 막 돈 주고 산다고 그랬었어요. 예, 줄을 서서 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그런 그 매출 이런 판매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없으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은 것보단 적은 게 그래도 그렇죠. 나은 것 같은데. 네. 재고를 그래서, 잘 파악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네. 재고 자산도 나중에 연말에 네. 평가를 해서 가치가 줄어든 만큼 평가 손실로 해서 평가 충당금을 써야 되고요. 그 재고 자산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특성상 예를 들어 정말 뭐 무슨 터닝맥하드니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작은 상품들 판매하는 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무슨 설비를 판매하는 데예요. 예, 예. 그래서 1년에 진짜 여기는 뭐 어디 공장에 한 두세 번만 납품하면 그냥 그 해 장사 끝나는 그렇죠.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재고가 예를 들어 그런 데는 재고가 어떤 해는 뭐 한 세 개만 쌓아도 막 어마어마한 양이 돼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아예 재고가 빵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이제 워낙 큰 제품이라 뭐 이렇게 되면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수주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라면 주문이 들어올 때 제작하니까 네. 당연히 지금 재고가 적을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이제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세일즈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재고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많이 파는 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진짜 확 기억이 안 나는데 에어컨이다 치면 그렇죠. 이거는 진짜 뭐 올 한 봄쯤에 많이 팔릴 거니까 겨울에 좀 많이 쌓아두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아니, 보면은 아,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팔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아, 재고가 많이 팔리니까 겨울에 아. 재고가 없고 미리 좀 예, 왜냐면은 아. 생산한 애들은 직접 소비한테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저런 하이마트 이런 데를 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네네네. 미리 이제 그쪽에서 사가기 때문에 아. 겨울에 좀 많이 팔립니다. 실제로는요.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그 공기청정기인데 예. 뭐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적정 재고를 뭐 한 쭉 한 20억치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저 주문이 폭주했다. 이를테면 미세먼지 때문에 네. 갑자기 그런 변수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는 재고가 막 폭증을 해요. 그렇죠. 폭증? 엄청 많이 만들겠죠. 에.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그 막 밤을 새서 만들겠죠. 그런 경우도 썩 좋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 그 제습기였던 것 같아요. 제습기? 예. 한동안 이제 장마가 심했을 때 네. 예전에 보면은 그 제습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 위닉스입니다. 네네.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한참 장마 기간도 길고 비도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제습기가 되게 많이 팔렸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저런 가전 파는 데 가보면은 네. 거의 뭐 가격은 안 보고 일단 제습기 있어요. 사람들이 잘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습기가 잘 팔리다 보니 네. 이제 너도나도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그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삼성도 네. 들어오고 네. LG도 들어오고 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또 경쟁이 많이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또 갑자기 마른 장마로 해서 날씨가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이제 제습기가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격도 안 보고서 샀는데 이를테면 좀 사은품식으로 아, 에어컨 사면 에어컨 사면 하시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정 재고를 사실 기업이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하겠네요. 예. 자, 여튼 이 재고 잘 봐서 재고도 역시 중요한 건 전년과 혹은 전전년과 쭉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야 되고. 파야 되고. 제가 이거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네. 일부 회계 서적에서 네. 좀 기업들이 재고 자산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부풀린다고요? 예. 어떻게 어떤 책에서는 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일단 매출 원가 예. 저희가 보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낮출수록 이익이 늘겠죠. 매출 원가를 낮출수록 그렇겠죠. 네, 매출액에서요. 그런데 네.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요. 기초 재고 자산에서 단기 제품 생산 비용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기말 재고 자산을 빼주면은 매출 원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초라는 게 그 해당 시기에 맨 처음? 예,
연초에 갖고 있었던 아. 재고에서 연초에 이제 재고를 이만큼 10개 갖고 있었고 네. 올해 10개를 또 만들었어.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말에 재고로 5개만 갖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15개를 판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매출 원가는 그 해당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저희 회계에서는 저렇게 네. 매출 원가를 기초 재고 자산 더하고 단기 제품 생산을 더해서 거기서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을 빼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원가가 그러다 보니 네.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기말 재고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매출 원가가 좀 줄어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기말 재고 자산을 많이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단기 제품 생산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저러 이 공식으로는 사실 재고 자산을 많이 만들어서 네. 매출 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좀 잘못된 표현이죠. 네네네.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매출 원가를 좀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만들 때 네. 이제 종업원 급여나 감가 상각비 같은 이런 고정비는 네. 뭐 제품을 10개를 만들던 네. 100개를 만들던 들어가는 비용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월급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10개를 만들 때보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네. 제품 단위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낮아져서 네. 매출 원가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게 100개씩 나가던 건데 200개를 갑자기 생산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 고정비를 부담하는 게 제품당 고정비 부담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개선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눈에 띄게끔 개선을 시키려면은 당연히 제품을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녀서 보면은 아~ 정상적인 기업 네네. 중에서 그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을 재고로 쌓아두는 기업은 없습니다. 매출 원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거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기보다는 그 책 잘못된 네, 사람들 예, 그 부분 좀 그거 지적하시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알아야 될 것만 아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알아두면 좋은 예, 곳이니까. 예, 예. 네. 아, 요거 약간 좀 어려운데 어려우십니까? 요거 부분은 조금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고 자산이 증가했을 때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일단 플러스 효과는 네. 말씀드린 대로 제품 단위당 감가 상각비 등 고정비가 감소해서 매출 원가가 소폭이 개선이 됩니다. 안 좋게 말씀하신 분들이 네. 당연히 그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에 포함이 되니까 네.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유동 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동 자산이 증가를 하니까. 네. 그런데 마이너스 효과는 뭐냐 보면은 제품 생산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네. 필요하겠죠. 네. 그럼 그 부족한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하면은 부채가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자산 유동 자산도 증가를 하지만 유동 부채도 증가를 하니까 유동 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또는 갖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서는 네.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성 유동 자산이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재고 자산 증가하는 거를 상쇄를 시키겠죠. 그렇죠. 돈으로 원료 사서 뭘 만들었다면 돈이 없어지고 없어졌고 제품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없겠죠. 네, 뭐 네, 일부 네. 서적에서는 재고 자산을 많이 만들고 하면은 유동 비율이 개선된다고 써놨는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아, 일부 서적들 지금 적용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예. 또 그 나중에 이제 현금흐름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업에 돈이 적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기말 재고가 많으면은 당연히 평가 충당금을 많이 써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매출 원가에 반영이 돼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거의 없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요거 그러니까 알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알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팔리지 못해서 재고를 갖고 있으면은 손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는 잘 우리가 보면서 전년 전전년도랑 이제 네. 유형자산 이제 그 기업들이 네.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생산 설비 같은 것들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제가 좀 대충 봤더니 제조업체 평균적으로 대충 30에서 60% 정도 매출액 대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예. 30에서 60%가 유형 자산이에요. 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형 자산이 매출액 대비 한 80% 된다. 이것도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네. 그죠? 이제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네. 저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나 이런 철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장기 산업. 네. 그러다 보니까 유형 자산이 많이 필요해요. 아. 그런 기업은 거의 매출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매출액하고 비슷해요? 예, 유형 자산 규모가. 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다 하면은 30에서 60% 정도 사이가 있고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치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한 80% 90% 된다. 그거는 이제 과잉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그런 데는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형 자산 규모도 네. 저희가 봐주셔야 됩니다. 아, 유형 자산은 뭐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유형 자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산 설비에 설비? 들어가는 거하고 공장. 공장. 그리고 또 이제 후선 부서에서 근무해야 되는 본사 건물. 건물. 그리고 또 기업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토지. 예. 또 이제 어떤 각종 사무용품이나 차량 같은 것도 이제 유형 자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아까 그 저 제철 회사가 네. 저 철광석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유형 자산이에요? 아, 철광석이요? 예, 네, 그거는 원료로 들어가는 원재료에 들어가겠죠. 원재료에 네, 들어가고, 네, 아, 네. 그거는 자산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형 자산은 네.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겠네요? 유형 자산 유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제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자산이 많으면은 네. 앞으로 이제 떨어야 될 비용이 많다. 라고 이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예. 장사를 잘해갖고 부동산 많이 좀 사놨어요. 네. 부동산은 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매출액은 1년에 100억이지만 네. 유형자산이 한 150억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요. 토지 많이 갖고 있고 뭐 공장 건물이 막 엄청 크고 뭐 이러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빵빵한 안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산은 많이 갖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좀 이제 기업이 새롭게 뭔가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 게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크게 뭐 망할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크게 성장성을 볼 건 아니다. 주식 측면에서는 좀 재미 있는 기업은 아닐 수가 있겠죠. 대략 제조업종의 경우는 한 30에서 60% 정도가 예. 그리고서 이제 유형자산이고 이런 기관 장치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80%까지 된다. 그런데 좀 과잉 설비 투자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감가상각비가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차량 이런 것도 유형 자산입니까? 그렇죠. 아, 법인 차량도 1년 지나면 계속 감가상각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런 유형 자산은 전체 매출액 대비 업종별 적정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이제 과잉 설비인지 설비 투자인지 아닌지를 네. 우리는 유형 자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설비가 아닌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라면 그건 조금 이제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예,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 네. 주석에 들어가서 이것도 주석 유형 유형 자산 엄청 봐야 되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네. 숙달이 되면은 네. 한 30분 내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30분 내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플러스 주석을?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예. 저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산 중에서 장단기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이 있는데 그게 많다. 그 얘기는 이제 기업이 그동안 이익을 많이 내서 어떤 금융자산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주가 우량한 회사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네.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을 위한 신사업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고 반증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네. 신도리코 같은 회사. 아, 거기는
저 그 이런 금융자산이 많아요. 현금성 이런 자산만 5천억이 넘어요. 5천억? 예. 아 그래요? 예. 이 근데 그 자, 재밌는 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3천억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예. 그럼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 현재 가격에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은 2천억을 더 버는 거죠. 그 저런 본사 그 성수동에 있는 아주 큰 본사 건물도 건물은 이제 더물어 주는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회사 사고 싶은데 아 안 팔겠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 지금 현재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 이런 돈을 많이 벌어둔 돈을 그냥 어떻게 보면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산 항목을 다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우리가 그 재무 상태표에서 그렇죠. 자산 항목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항목. 야 큰일 났네. 나는 이게 예. 처음 시작하실 때 한 6시간 정도면 6 에피소드 정도면 충분히 재무 제표는 볼 수 있다 이러셔갖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지금까지 지금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산 자산 받고요. 제가 뭐 그렇게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네. 제가 근데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확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네. 네, 확인해야 알고 되는데. 알고 넘어가고 이제 네. 사실 저는 이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업 탐방을 한 10년 이상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한 거의 30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기업을. 그래서 네. 그 코스닥 웬만한 기업은 다 가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상한 기업들 말고요. 네, 좋은 네, 기업들은 네, 네, 네. 뭐 말씀하시면 거의 다 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 준비 과정에서 제가 기업들의 재무제표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1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저는 30분 내로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네. 그러더라도 봐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핵심 내용만 네. 말씀드린 거고 네. 제 10년 이상의 경험한 거를 사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10년 동안 그 익히신 노하우를 6시간에 배우겠다는 자세 자체가 도둑놈 심보지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걸 그렇다고 저도 우리 저 부장님처럼 10년 동안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이제 간접 경험을 예,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런 사례별로 경험을 예.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6시간엔 어렵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장님만 오케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긴 텀으로 왜냐면 이건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꽤 주식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한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재무제표 못 읽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안 읽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많고 네.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예. 우리 저 부장님이 조금 더 시간을 좀 내주셔서 예. 예, 재무제표 하나만큼은 진짜 요 에피소드만 쭉 들으면 진짜 어디 가서도 딱 보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없는 수준. 그래서 예, 실제로 제가 네. 증권회사 다니는 게 20년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손님들의 주식을 사드리면서 네. 그 상장 폐지는 물론이고 관리 정보까지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곧 어쨌든 재무제표를 통해서 예, 그런 리스크를 많이 기업들은 다 걸러냈다는 아, 얘기죠. 우리가 그 리스크만 걷어내도 그렇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예. 우리 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예. 요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예, 예. 우리 부장님 저 좀 굉장히 저 내가 요 지금 이렇게밖에 진도가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진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 예, 좀 천천히 저랑 같이 오래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 취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분석인데 네. 그보다는 일단 그래도 재무제표 분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부터 좀 하고 이걸 해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재무제표부터 확실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자 부장님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채 부분
예. 그렇죠? 부채 부분부터. 예. 부채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부채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부채랑 자본 아. 하고 손익계산도 일부 좀 나갈 수 있을 그렇습니까?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예. 우리 김대욱 아, 선생님과 함께 제가 제자가 돼서 재무제표 한번 완벽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부채 한번 활짝 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B투자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김대욱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